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1월 7일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마르코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톤 두 입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입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시선을 상상해 봅니다. 그분은 사람들과는 다른 것을 보십니다. 눈에 띄는 화려한 것들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자꾸 보잘것없는 것에 시선을 두십니다.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가치를 알아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난한 과부를 보십니다. 그는 조용히 회당에 들어와 회당 한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주변에는 잘 차려입은 이들도 있고 서로 인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율법학자들은 여기저기서 인사를 받으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가난한 과부는 사람들의 시선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이들을 신경 쓰지 않고 마치 하느님과 둘만 있는 듯 앉아서 가만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이윽고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준비해온 돈을 헌금함에 넣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가난한 과부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정성껏 자신이 준비한 돈을 손에 쥐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그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의무적으로 혹은 의례적으로 하는 봉헌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돈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그 조용하고 겸손한, 눈에 띄지 않지만 경건한 몸짓과 태도, 그 안에서 가난한 과부가 삶을 대하는 태도, 하느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가진 것을 모두 봉헌하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글라렛 선교소의 이승복 라파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